안녕하세요, 리노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에 이어 이번에 출시된 애플워치 4세대를 언박싱하고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애플워치 4세대가 인생 두 번째 시계입니다. 그만큼 시계를 차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데요. 그런 저의 관점에서 애플워치 4세대를 일주일 동안 사용하면서 편했던 점과 불편했던 점, 그리고 좋은 점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비닐을 조심스럽게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애플을 쓰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쉽게 비닐을 뜯어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소비자를 생각한 부분이겠죠. 애플워치와 밴드를 포장한 박스 또한 디자인이 깔끔해서 마음에 드네요. 이런 패키징에 항상 신경을 쓰는 편이라 애플의 패키징 디자인은 심플해서 항상 좋습니다. 저는 이번에 애플워치 4세대 스페이스 블랙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와 밀레니즈 루프 모델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스포츠 루프 인디고 색상을 구매했습니다. 워치 밴드 먼저 뜯어볼까요? 밀레니즈 루프는 첫인상이 정말 고급지네요. 코트나 세미정장 스타일을 자주 입으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캐주얼한 스타일로 옷을 많이 입어 밀레니즈 루프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스포츠 루프는 운동을 위해서 구입했습니다. 평소에 러닝을 거의 매일 하기 때문에 밀레니즈 루프는 조금 불편한 것 같아 운동과 활동용으로 스포츠 루프도 함께 구매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애플워치를 언박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면 항상 들어있는 요거, 그리고 5W 충전 어댑터, 그리고 애플워치 마그네틱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마그네틱 충전 케이블은 처음 보는 거라 신기하네요. 그 다음은 애플워치 본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워치 본체는 고급스러운 스웨이드 재질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아, 정말 이쁘네요. 저는 이번에 43mm로 주문했는데 생각보다 커서 손이 큰 저에게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애플워치를 개봉한 다음에는 아이폰과 연동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애플워치는 아이폰의 애플워치 앱에서 연결 및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설정해주고 셀룰러 모델로 구입했기 때문에 개통도 바로바로 진행했습니다. 모든 설정을 마친 다음에는 밴드를 연결하여 시계도 차보고, 태어나서 두 번째 사용하는 시계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신기해서 만져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밴드도 바꿔서 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계 잘 안 끼는 남자의 애플워치 언박싱이었는데요. 다음은 애플워치를 일주일 정도 쓰면서 느꼈던 것들에 대한 간단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운동을 자주 하는 사람들에겐 참 편리하다입니다. 저는 거의 매일 러닝을 하고 운동을 즐겨하는 편인데요. 저의 운동 기록을 자동으로 측정해주고 러닝할 때 짐을 들고 나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핸드폰 없이 노래를 들으려면 애플뮤직의 구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애플워치를 사고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핸드폰 없이 애플워치와 에어팟만 가지고 운동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애플워치와 에어팟으로만 노래를 듣기 위해선 애플뮤직을 구독해야 가능한 기능이었습니다. 이 점은 참 아쉽네요. 세 번째는 나만의 워치 페이스를 만드는 재미가 있다입니다. 저는 아이패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만의 워치 페이스를 만들어 자주 바꾸어주는데요. 매일매일 다른 워치 페이스를 적용할 수 있고 새로운 워치를 착용하는 듯한 느낌도 받을 수 있어서 아이패드와 애플워치를 함께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나만의 워치 페이스를 만들어 보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SNS, 카톡 등의 알림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SNS를 하며 살아가죠. 그런 SNS의 알림들을 핸드폰 없이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었습니다. 마지막은 비싼 시계라 매일매일 관리를 해줘야 한다입니다. 저는 사실 전자기기들을 매일매일 닦아주는 습관이 있는데요. 닦아야 할 전자기기가 하나 더 늘어난 느낌이었습니다. 오늘은 얼마 전 출시한 애플워치 4세대를 언박싱하고 일주일 동안 사용해본 소감을 리뷰해보았는데요. 제가 전문적인 테크 유튜버가 아니라 기능과 사용법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저의 개인적인 사용기를 리뷰해보았습니다. 애플워치 4세대 구매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